하나님 말씀을 들고 잠에 떠 있는 통곡을 함께 밟고 나갈 때 있어.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한 첫째 주 사 개월
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이제 조금 그어지고 질문 받고 많고 그렇더라고요. 그냥 올 때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섯 번을 설교하고 나니까 이제 간이 해석할 수 없잖아요. 찾아가서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근데 저 오늘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왜냐하면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막 그 생각하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. 기도라고 하세요. 지금 미리 붙어요.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. 나중에 이제 정정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하실 거라고 하시고 또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설교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워갖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랑 미쳐나 이거는 못해요. 딴 거는 잘해도 이것만은 못해요. 나 너무 미식해서 못하겠어요. 내가 막 이랬는데 학교들은 이런 마음이 저한테 딱 들어오더라고요.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지에서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 목사님도 너무 잘 못하셔요. 설교를 제가 저렇게 목사님들 잘 못하시는데 나는 어떡할까 하는 이런 마음에 위로가 조금 오더라고요. 너무 웃기는 거지만 거기에서 좀 더 용기가 나고 그러고서 이렇게 했는데 또 돌아가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화하기 깜깜해요.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거지. 딴 거는 다 제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 전하는 것만큼은 제가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으로 막 부어주셔야지만 되는데 말씀을 어느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여쭤봐도 어떤 데는